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6 국제형세와 외교정책 토론회에 참가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왕 부장은 2016년 중국 특색을 가진 대국 외교의 중요한 성과를 돌이키고 나서 내년 중국 외교가 전개할 주요 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올해는 중국 외교가 어려움을 공략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한 한 해였다며 중국은 전 세계 형세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대외 발전에 양호한 외부 환경을 유지하고 국제체제 변화 속에서도 중국의 지위와 영향, 제도적 권리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一是勇于担当引领全球治理体系变革，二是抓住机遇，维护周边稳定合作大局。今年我们在周边方向最显著目的一项成果毫无疑问，就是中非关系实现转换，标志着南海问题重回对话协商解决的正确轨道。三是主动运筹，保持主要国家关系的稳定，四是以发展中国家为重点，推动构建各具特色、各有侧重、相互补充的伙伴关系。 왕 부장은 2017년은 중국의 발전에 중요한 한 해라면서 중국은 제9차 브릭스 정상회의, 1대1로 국제협력 고위층 포럼 등 두 차례의 중요한 행사를 가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계속해서 대국 관계와 주변과의 우호 협력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가하고 그 변혁을 추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